달라라마에 왔습니다. 달라샵에 어떤 미술 도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이 두께나 질을 따지는데 GSM이라는 단위를 쓰더라고요. 종이 1제곱미터의 무게를 말하는 것이니까 숫자가 많을수록 종이가 두껍습니다. 이것보다 약간 큰 300GSM 60장을 샀어요. 다음에는 여기 물건도 써봐야 되겠습니다. 작은 나무 인형 스케칭 세트네요. 4불 50입니다. 아이케아 예스탈터와 같은 모양의 마네킹입니다. 이거라도 우선 사서 인체 드로잉 연습을 하고 싶습니다. 튜브에 색깔 이름이 있어서 좋습니다. 전에 산 이 물감은 용기에 색깔에 이름이 없어요. 좀 아쉬워요. 흰색 아크릴 물감 아주 싸네요. 수채화 종이에 젯소를 바르면 아크릴화를 그리는데 좋다고 합니다. 젯소 대신에 이걸 써도 될지 시험해 봐야 되겠어요. 어린이들을 위한 색칠하기 세트가 아주 다양합니다. 팔렛 나이프 3개 샀어요. 2불씩 6불입니다. 이 용기는 칼꽂이로 나온 건데 글쎄 물그릇으로 쓸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스케치북이 어디 있나 지금 찾는 중입니다. 종이 냅킨 100장에 3불 하나 넣습니다. 작은 편지 봉투가 필요한데 너무 얇아서 안 샀습니다. 노트들입니다. 노트를 보면은 사고 싶은 충동이 일죠.
스타워즈 문구 세트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겠어요. 스케치북은 오늘 한번 살펴보고요. 우선 집에 있는 빈 노트들을 먼저 써야 되겠어요. 이 칼집 용기는 아무래도 물이 좀 새거나 녹이 있을 것 같아서 제자리에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오늘 산책 겸 쇼핑 재밌게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하루를 기원합니다.